of him 했다라는 얘기는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그가 어땠다? He was wise 했다. 뭐 하다니? To save the money 하다니. 그러니까 he was wise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of him.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성의 주어에서는 for를 써야 할지 of를 써야 할지 구분하는 문제는 이번에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for를 써야 되는데 of를 써놓는다든지 of를 써야 하는데 for를 써야 한다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내 강아지를 돌봐주다니 친절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친절하다라고 말할 수 그들은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자꾸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It is kind of them to take care of my puppy. 됐습니까? It is kind of them to take care of my puppy. 그래서 take care of 하고 또 care for 하고 look after. 이제는 외울 때도 됐죠.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Care about은 뭐였더라? 신경 쓰다, 상관하다였지. 돌보다가 아니겠죠. 졸려? 어떻게 해줄까? 너뭐 이렇게 좀 해줄까? 비밀하게 이렇게 좀 돌려줄까? 정신 차려라.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쉽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t wasn't easy for us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뭐 우엉우엉우엉 뭐라고요? It wasn't easy for us. 우리로선 쉽지 않았어. It wasn't easy for us. 뭐라고요?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Explanation. It wasn't easy for us. 우리한텐 쉽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 2, 3. 그거 해볼까요? 1은 못하죠, 참. 2, 3 해볼까요? 2는 뭐가 가능하고? 2번 문장은 뭐가 가능하고? 그걸 바꿔서 뭐가 된다? He was nice. 그는 착했다. 뭐 하다니? 아, 참, he was wise. 미안. He was wise. 그는 현명했다. 뭐 하다니? To save the money. 그럼 3번 같은 경우 뭐가 가능하다? They are kind. 뭐 하다니? To take care of my puppy. 하다니. 됐습니까? 그래서 for인 경우하고 of인 경우하고 구분해서 익혀두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라네요. 어디 갔어? 오케이. 그래서 it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란 말이죠. 시제는 현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 It is important. 누구로선? For him으로선 뭐 하는 것?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Exercise regularly. Okay, it is important for him. 그래서 he is important라고 해서 그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그로서는 이라 할때 for him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네가 나한테 펜을 불려주더니 친절하다.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친절했었다. 과거에 빌려준 게 아니고 지금 빌려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It is kind. 누구로선? Of you로서는 뭐 하다니? To lend me your pen.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랜드 믿네. 랜드 AB 하면 A에게 B를 빌려주다죠. 그렇죠? 그럼 모두 돼. Lend your pen. To me 해도 되겠죠. It is kind of you to lend your pen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는 친절하구나. You are kind. 뭐 하다니? To lend your pen to me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of you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랜드는 빌려주다고, 바로는 빌리다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워크북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들 중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었어요. 좀 섭섭하네요. 계속해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 보미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써야 할 편지, 뭐쓸 종이, 뭐쓸 펜, 이건 좀 뭔가 다르죠. 기억도 나시죠? 그쵸? 뭐 함께 놀 친구, 뭐 앉을 의자, 뭐 먹을 음식,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더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냐면은 음식을 먹다, eat food죠. 의자에 앉다, sit on a chair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쓰다, write a letter죠. 종이에 글씨를 쓰다, write on paper죠. 그렇죠? 맞습니까? 친구랑 놀다, play with a friend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먹을 음식, 먹을 음식 뭐예요? 뭘 먹을지 하고 있습니까? 먹을 음식, food to eat, 됐습니까?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그 다음에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그 다음에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그 다음에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네 해야 되는 경우들 어떻게 찾아보느냐? 요렇게 해보면 다 들통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할줄 알아야 돼. 왼쪽 걸할수 있어야지 오른쪽 걸할수 있는 거고,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한 거야? 중1 때한 거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가지고 중2 때 이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뭐뭐 해야 할, 뭐 뭐뭐 할 이란 뜻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 money to buy a book. money to buy a book 한뭔 뜻이야? 그렇죠. 책을 사기 위한 돈, 책살 돈. 이란 뜻으로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난 너한테 할 말이 있단데, 난 너한테 중요한 거 말할 거 있다 해볼까요? 조금 바꿔서. 그렇죠. 준비됐나요? 그렇죠.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Important를 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왜 해본 거지, 승빈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난 너한테 말할 중요한 것이 있다 할때 something 같은 거, 원래는 만약에 something이 아니고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something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a thing이 있었다 하셔. I have a thing to tell you였다. 그럼 여기다 something 집어넣으면 I have an important thing to tell you 해서 important의 위치가 thing 앞에 가겠죠.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thing to tell you. 난 너한테 말할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냥 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이기 때문에 important가 뒤로 가줘야 된다는 거. 기억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꿔도 되지? 얘를 어떻게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나? 여기에
너한테 말해야 할 일만인데 누가 너한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하는. 내가라는 걸왜 해보지, 내가? 지금 군대 뭐로 바꾸겠단 말이야? 절로 바꿔보겠단 얘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런 거할수 있는 절을 보고는 무슨 절이라 그래? 요런 걸할수 있는 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글자인가?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관계사절. 그렇죠? 그럼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하는 이란 말이 오면 되겠네.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하는. I should tell you.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왜 빈칸 놔뒀어? 그렇죠? 여기에 얘가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걍 들어가죠. 뭘 달고 들어갈 건데? I should tell you. 자, 이런 표현 가능한가 볼까? I should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Tell A, B. Tell A, B 됩니까?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tell A, B가 되냐고요? 왜 이렇게 축축 쳐져갖고 졸고 있고 진짜. 그러면 얘가 something important가 선행사인데, 정확하게 얘가 선행사겠지. 선행사인데 얘가 지금 두 문장 분리할 때뭐 더하기 I have something important 더하기 I should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했으면 이 something important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럼 여기 관계 대명사 자리야, 관계 부사 자리야. 관계 대명사 자리고 그럼 여기 뭐겠어? 대시겠지.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관계사절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사를 배웠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눈가가 촉촉하다 졸려가지고. 오케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 설명은 되게 쉽게 해놨어. 됐습니까? 이 설명은 방금 했듯이 종이에 쓰다는 write on paper고 펜으로 쓰다는 write with a pen이고 편지를 쓰다는 write a letter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분리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뭐 해봤더니 뭐 플레이 만들어 봤더니 play a friend가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긴 당연히 윗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여동생은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놀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my sister가 has 한다. 무엇을? many toys는 toys인데 뭐할 to play with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play toys야, play with toys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 있네. 그러면 누가 가지고 놀수 있는 거지? 그쵸? 내 여동생이 가지고 놀수 있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왜내 여동생이란 말을 왜 되살렸어? 뭐? she 얘 찾아봤어요. 그러면 뭐겠어? can play 위시겠고 그러면 many toys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렇죠. 그럼 여기 뭐겠어? 되시겠죠. 위치. 됐습니까? My sister has many toys that she can play with. 그녀가 가지고 놀수 있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된다고 한것 같은데. 그렇죠.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면 얘를 쓰지 못하고 했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With which she can play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또 지우고 의도라 쓰겠죠. 의도와 감정의 원인. 뭐 이제 선생님이 해석만 가지고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 일단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니까 보통 의도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다? 뭐뭐 해서 라고 뭐뭐 해서 행복하다 뭐뭐 해서 기쁘다 뭐뭐 해서 슬프다
그렇죠? 지금 어찌 어떤 상태야? 그렇죠. 그 어찌? I am tired. 뒤에 why에 대한 대답 하나 붙여봐. To play games until late at night? No, absolutely no. Why? Why are you tired? 원인이 없어. Why에 대한 대답을 못 붙이겠어? Tired 뒤에다가? To go to bed very late. Why? Why did you go to bed very late? Because you didn't do your homework. Why didn't you do your homework? To play. To play with what? Smartphone. Okay. 그쵸? 카톡 열어야 되겠다. 승빈의 어머님. 승빈이가 수업 와서 졸고 있는. 아, 이렇게 찌질하게 만들 거야, 나를? 꼰지르게 만들 거야? 어? 아, 진짜. 그치, 지민아. 얼마나 찌질한 짓이야, 이게. 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꾸 졸고 있어요. 눈이 막, 촉촉하게 젖어 있어갖고, 왜 슬프냐 그랬더니 졸리다 그래가지고. 어우,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수식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어떤, 맞는다 했습니다. 뒤에, 아이고 참, 이거 영어에서는 이렇게 좀 어떤 이 있고 뒤에 어찌가 붙었는데 이게 to do의 형태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Too tired. 그렇죠. I'm too tired. 난 너무 피곤하다. 뭐 하기에는? To study. 공부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and 뭐 he grew up 이었다 치자. 여기에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였는데 he grew up to be a doctor 라고 간단하게 하는 게 결과적이었어. 그렇습니까? 보통 결과적 용법은 조금 중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되게 뻔한 문장들이 거의 다야. 뭐 자라서 뭐 됐다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자라서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잠에서 깼더니 뭐 하게 됐다 이런 거, 이런 게 결과적 용법에 뭐 거의 할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 용법은 뭐 자라서 뭐 됐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뭐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란 뜻이고, 그래서 뭐나 뭐를 할수 있다, 얘만 할수 있는 특권이 in order to do 하든지 so as to do 할수 있다, 얘만 되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문에 있는 거 보면 제니퍼 went out. 제니퍼가 왜뭐 했다? 외출했죠. 왜 took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walk her dog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Why did she go out? 이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만 in order to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이죠. 나는 P로 시작하는 거 할까? I was very. P로 시작하는 거. I was very. Pleased. I was very happy to see them again. 나는 그들을 다시 봐서 매우 기뻤다. 뭐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 were you very pleased? 그렇습니까? 왜 기뻤니? 왜? Pleased 맞는데요? 아, glad. 예, 당연히 되죠. I was very glad. I was very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Tired 뒤에 to do 하나 붙여줘. 말하기 싫어. 됐습니까? 왜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기지개라도 한번 필까요? 지민이는 항상 에너지 넘치네. 검도라서 그런가? 지민이도 검도 좀 시킬까? 옛날에 했죠. 힘내, 지민아. 내가 목줄 걸고 끌고 다닐 수도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 파트 정말 중요해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투부정사 파트. 이번에 기말고사의 하이라이트는 투부정사야. 전번에도 살펴봤지만. 알겠습니까? 그리고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내내 여러분들 괴롭힐 수도 있어. 지금 잘 정리 안 해놓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과. 뭐뭐 해서 뭐 했답니다. 또 자랐네요. 또 어른 됐네요. 너뭐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겠죠. 됐습니까? 어, to become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grew up이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to 부정사는 특징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and를 넣으면 the boy grew up and he 얘 쳐다보고 became a great pianis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접속사 썼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은 뭐 만들 때 쓴다. 이 형용사가 어떤이고요. 그 뒤에 뭐가 붙었다. 어찌.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됐습니까? 통과하기 어려운. hard to pa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rd to pass. 됐습니까? The exam was difficult for him to pass라는 문장 얼마 전에 본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어찌 어떤이었습니다. 부사형용법.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뒤에서 이렇게 뭐 이게 형용사는 아닙니다만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또 그래서 the water in the bottle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이따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The water하고 in this bottle 사이에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그래서 이병 안에 있는 물은 어떤 물? 이병 안에 있는 물은 어떻다? 안전하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safe가 어떤이고 안전한이고 어찌 안전한? 마시기에 안전한. 됐습니까? 마시기에 안전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뭐를 보여줬냐면요. 이게 보통 이제 해석만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이 나는 거기에 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to go there를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무슨조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형용사조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마치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됐다 해서 얘를 형용사적용법으로 보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했어. ready의 뜻이 뭐기 때문에 준비된이기 때문에 얘는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사적용법이라 그랬어. 해석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을 해석만 가지고 하면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은 뭐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 I have no time인데 to go there.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해석만 가지고 하면 to go there의 해석이 똑같아. 됐습니까? 이건 무슨 조용법이야? 형용사적용법이죠. 왜냐하면 time 명사니까. 됐습니까?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에 갈 시간. 됐습니까? 그럼 해석이 똑같다고 해서 어 그럼 얘도 당연히 형용사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 품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safe to drink가 어찌 안전한 마시기에 안전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했습니다. 그래서 you must be foolish. 너는 어떤 게 틀림없다? 멍청하게 틀림없다. 뭘 보니? to believe such a thing이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멍청한 게 틀림없다. 누가 뭐 하는 것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멍청한 게 틀림없다. It
It must be foolish.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거? To believe such a thing.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에 of you 하는 이유가 이게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제공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갑자기 나보고 You must be foolish 하고 지나갔어. 그쵸? 그럼 내가 당연히 why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멍청한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why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이렇게 바꿨어서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물어보면 얘는 무슨 용법이다? 얘는 명사제 용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투투 용법과 인업 투두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예? 응? 뭐 생략됐는지? 예.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Which i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문법이 적용된 거죠. 됐습니까? The water which is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That is, which is 등이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to 용법, in up to do 용법 할 때 일단 뭐 to의 뜻이 I am hungry to 할 때는 또한 역시지만 to cold 하면 너무 추우니까 표정이 이렇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뭐 너무 잘생겼다, 우린 뭐 너무 사랑해 이런 말 하는데요. 이거 안 좋은 표현이라고. 알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내가 그랬나요? 아, 기억나는 모양이네. 오, 기억이 좋은데. 그쵸? 국립국어원에서 너무라는 표현은 긍정적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그랬어. 진짜요? 예. 정말 사랑한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해야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좋아 이거는 별로, 원래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 녀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to do가 뒤에 붙어 있으면 이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는 정반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enough는 뭐 그거 한번 하고 가면 되겠죠? 충분히 빠른? enough. 한번 바꿔봤더니 이제 또 헷갈리나요? 맨날 충분한 돈만 먼저 했는데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한 돈, enough money. 됐습니까? 이거 한번 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어떤 시, 어찌 시 모두 형태가 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kind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hard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hard 같은 녀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어떤 열심, 뭐 부지런한, 어찌 열심히. 됐습니까? 어떤 어찌를 모두 갖고 있죠. 됐습니까? enoughly 같은 단어는 없고요. 근데 어찌시일 때 또 특징이 또 뭐 베리 같은 경우에 똑같이 뭐 어찌시인데 뭐 매우 빠르게는 베리 패스트지 패스트 베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충분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했던 to 용법과는 다르게 이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운 게 원인이고 수영을 못하는 게 결과죠. 충분히 따뜻한 게 원인이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무슨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to 형법은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형태는 to 뒤에 너무 어떤이나 너무 어찌를 쓰고요. 아,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군요. 예, so 어떤, so 어찌 한 다음에 that 누가 못한다. 시제에 따라서 과거 시제를 써야 할 때도 있다. 어쨌든 can't든 couldn't든 다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한다. Sam is too busy. Sam이 어떻다? 너무 바쁘다. 언제 너무 바쁘다? 그렇죠. 현재 너무 바쁘죠. 뭐 하기에는 to make time for his family.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Sam은 매우 바쁩니다. Sam is so busy. 그래서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에 couldn't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바쁘면 to make 여기는 not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는 not이 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얘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너무는 부정적이라는 게 그 의미야. 그래서 이 행동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반드시 not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enough to do도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특징은 앞에 that 앞에 무슨 시제였다면 that 앞에 that 앞에 현재 시제였다면 that 주어 can일 거고 앞에 과거 시제였다면 could가 오겠죠. 그러니까 she is strong enough. 그녀가 어쩌다? 충분히 세다. 그렇죠. 뭐 할 만큼 to lift the box 할 만큼. 됐습니까? So she is so strong that she can lift the bo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근데 나는 이렇게 안 끝낸 것 같아.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였어. The water is too hot for me to drink. 오케이. 뭐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어떻대요? 너무 뜨겁다. 누구로선? 내가 뜨거운 게 아니죠. 됐습니까? 뭐 하기엔? 마시기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거랑 같은 문장 다 생각해 놓고 있죠? 네. 하고 있죠? 네. 그치? 응. 그치? 그래서 누가다? I am. 아, I am too hot. The water is 그거 말고 뭐 또 too hot이야. So hot that I c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 맞긴 뭐가 맞아? 이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대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드링크에 목적어가 와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내 책에는 틀렸는데 니 책에는 니들 책엔 고쳐놨잖아 그거. 알겠습니까? 이게 투투 용법이나 enough to do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은 수업을 해드리는데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안 틀리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뭐 하실 수 없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what? 이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없어. I can't drink. 끝났어.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줘야 된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거꾸로 있으면 틀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왜 틀린다? 이건 몇 개 문장이야? 한 개 문장이죠. 이게 무슨 사야 이거 무슨 사야 이거? 무슨 사야 이거? 무슨 사야 이거? 접속사자 접속사. 대세 특징은 관계대명사 대 빼고는 맨날 뭐 끌고 다녀?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잖아. 그럼 얘가 없으면 완벽해 불완전해. 그렇죠. 명사가 없는 게 불완전한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는 없어야 되고요. 얘는 있어야 되고요. 아, 왜 있다가 없다가 막 여러분 분명히 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얘가 접속사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녀석이라는 것도 알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써놔도 다 한단 말이지. 알았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한번 보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했던 건데 뭐 여기 잘 알고 있죠. for 플러스 목적격 일반적인 형용사 뒤에 쓴다.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부르기에 어렵다고 하는데요. 노래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어렵습니다. This song is difficult.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엔? 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to 이런 거 넣어도 되겠네.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그렇죠? 이거 왜 했을까? 그렇죠. 바꿔봅시다. 준비됐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This song is so difficult. 잠깐 쉬어주시고요. 그래서 that 얘 슬쩍 쳐다봤죠? I can't sing. 오, 눈치챘네. 당연히 있어야죠. 됐습니까? This song is so difficult that I can't sing it.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됐습니까? 얘는 얘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to 부정사의 행동을 여기 to sing을 누가 하는지를 for me를 가지고 밝혀준 걸 보고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목적격도 있다? s 목적격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군요.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 boy.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된다? 같은 표현이 뭐다? Are kind. 판단 근거 to help the boy. 뭐 하다니? 그 boy를 도와주다니. 됐습니까? 물론 용법은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적이지만 지금은 부사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 boy는 You are kind to help the boy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of you를 써야지 for you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kind of you, kind of you는 여러분들이 잘 안 틀려. 근데 뭐 careless of you 이런 걸 잘 틀려요. careful of you 이런 거 됐습니까? 좀 어려운 거 뭐 wise of you 이런 거 됐습니까? smart of you 뭐 이런 것들을 잘 틀리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왜 지민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아 안 되겠다. 그 안에 뭐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카페인도 있으니까 드시고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면 잠 못 자요? 나는 많이 먹으면 그렇지. 피먹고 잠 잘 자는데. 드세요. 한데 하루에 한 병 정도 괜찮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자, 포커스 6. 명사적용법 주어 보호 한꺼번에 하는데 여기에 1, 2, 3, 4는 좀 이따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 1번에 1, 2, 3, 4는 이 중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수 있는 거는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수 있는 건 넣어 볼 거고요. 내가 라는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을 수 있다면. 아, 내가가 어색할 수도 있겠다. 니가로 할게요. 니가.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뭐 foreign languages 알죠? 어디야? foreign languages 2에 4번 professional player 알 거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너의 다음 일은 창문 청소하는 것이다고 그를 만나는 것은 내 바람이고 자기 자신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지 보호인지 써라 했는데 사실은 밑줄 친 부분이 요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어떤 의미의 덩어리,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구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it is easy to ride a horse. 일단 뭔 소리 하는 거다? 말 타는 거는
그렇죠. 말 타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주어입니까? 주어. 부어입니까? 당연히 주어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it은 뭐가 돼요? 가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To ride a horse is eas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easy? 그렇죠. What is easy? 뭐가 쉬운디? 됐습니까? What is easy? 얘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what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What is ea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job is to drive a taxi. 뜻은 뭐고 내 직업은? 네? 택시 운전사답니까? My job is a taxi driver면 그 뜻이고요. 내 직업은 택시 운전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보어죠. 그 다음에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뭐 하는 것은 싸다. 뭐 하는 것은? 그렇죠. 서브웨이 사 먹는 건 비싼데 서브웨이 타는 거는 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놈이다? 주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 My hope is to become a cook. 그래서 내 희망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놈입니까? 보어죠. 됐습니까? 요리사 되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네가 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여기다가 뭘로 보잔 말이야 지금. 여기에 이 1, 2, 3, 4 중에다 뭘 집어넣어 보잔 말이야 지금. For you. For you일 수도 있고 of you일 수도 있는 거지 얘들 봐라.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건 몇 개다? 두 개. 몇 번 몇 번이죠? 1번, 3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for you야, of you야? of you. 그렇죠? of you죠. 왜냐하면 you are easy. 넌 쉬운 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쉽습니다. It is easy. 네가 뭐 하는 것은 for you to ride a horse. 내가 저러기 때문에 내가 for you인지 of you인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 타는 게 쉽지 넌 쉬운 놈이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엔 You are cheap이야. To take the subway is cheap이야. Subway. 넌 값싼 놈이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It is cheap for you to take the subway. 됐습니까? 그래서 you는 몇 살짜리? 3살짜리겠죠. 그렇죠? 3살짜리는 뭐야? 그 지하철 요금 면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받겠냐 그러면? 80세 이상도 뭐 싸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 지하 아 이 초동네 지하 버스 있잖아. 버스 3살짜리 돈 내냐? 버스 요즘 너무 비싸졌어. 맞아, 올랐잖아. 그래도 3살짜리는 싸게 할걸? 올랐어. 네. 응? 누가 안 내? 그렇죠. 3살짜리 안 내죠. 그래. 그래. 무슨 3살짜리 돈을 받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살 되고 싶습니까 갑자기? 3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겠죠. 오케이. 미추신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찾는 건데요. 그러면 2번에 1번 My dream 어쩌고 저쩌고 쭉 돼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내 꿈은 부자 되는 거. 그렇죠. 내 꿈은 부자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My dream is to be rich. 그렇죠.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 진짜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 네. 됐습니까? rich의 뜻은 부유한이지 부유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So my dream is to be rich. 그 다음에 2번은 뭐 쭉 되어 있는데요. 완성시키면 그의 취미는 오래된 차를 수집하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의 취미는 저 옛날 자동차 모으는 것이다. 그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To collect old ca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라면 맞는 문장이지. Be a professional player. 이렇게는 맞는 문장이지. 이건 무슨 뜻이야? 프로 선수가 되어라 라는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프로 선수가 돼
것은 어렵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너로서는 for you야, of you야. You are difficult야. 네가 어려운 사람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럼 뭐겠어? For you. 됐습니까?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for you. 헷갈리지 마세요. For you인지 of you인지. 나 걱정돼 죽겠네. 예? 네? 전문적인, 직업적인. 반대말은 아마추어고요. 예. 반대말은 아마추어.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for you, for me. 뭐 이런 것들.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It is good. 좋다. 뭐 좋다. 뭐 하는 것, 외국어 배우는 것은 It is good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가 배우는 거 하고 싶어. 그럼 for you야, of you야? 여기다가 넣겠죠. For you죠. 배우는 게 좋은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인 거야?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배우는 게 좋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For you. Okay. For you. It is good for you. 너한테 좋아. To learn foreign languages. 그 다음에 To drive too fast is dangerous.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dangerous to drive too fast. 됐습니까? Okay. 좀 이따 뭐 할 것 같죠? 얘는? 1번은 다시 돌아와서 뭘 할 것 같지 않아? 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에이, 야, 그거 할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예,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막 떼쓰네. To read newspapers is a good habit. 어? Newspapers인데? 여기에 왜 R가?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신문을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신문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거면 Newspapers are good 뭐 이렇게 하겠죠. 에이? 됐습니까? 신문 읽는 거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It is a good habit to read newspap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하겠죠. It is a good habit to read newspapers. 다음 To see animals at the zoo is fun.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은 재미있다고요. 같은 표현은 To see animals at the zoo. 여기서 여기까지 is로 하고 얘를 그대로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컨트롤 X 잘라내기죠. 네. 됐습니까? 컨트롤 C 하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귀찮잖아. 네. 됐습니까? It's fun to see animals at the zoo. 그다음에 to eat too much is bad for your health. 그래서 요까지가 주어네요. 그래서 뭐 하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식하는 거 하면 되겠죠. 과식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지 않다니까.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얘는 아쉽게도 못 하네요.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for you야, of you야? for you야, of you야? for you야, of you야? 너가 빠르게 운전하는 것이야. 너가 빠르게 for you야? 네. You are dangerous야. To drive too fast is dangerous야. Too fast is dangerous니까 여기다가는 뭘 넣을 수 있다? For you. It is dangerous for you. 그러면 It is a good habit of you to read a to read newspapers야. Of you to 아니 뭐야 for you to read야. Of you야. 신문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For you야. 네. You are a good habit. You are a good habit야. To read newspapers is a good habit야. To read
To read the newspapers is good habit이니까 for usu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못하네요. 됐습니까? 얘는 뭐 의미상의 주어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be good for의 반대말 be bad for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한다는 뭐였죠? 아이고 빠르네.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랍니다. 그래서 무엇은 뭐하는 것이다 창문 청소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녀석 보여 안 보여? 그 녀석? 어, 그 녀석 보여 안 보여? 그 녀석이 안 보이네, 그치?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됐습니까? Is to clean the 그 다음에 그를 만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 녀석 보여 안 보여? 또 안 보이네. 그치? 안 보이잖아, 그치? 보여요. 보여? 난 안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Okay,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To meet him is my wish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is my 그러면 좀 이따 궁금한 건 my wish is to meet him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해 죽겠네. wish is to meet him 됐습니까? to meet him is my wish my wish is to meet him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고 있네요. 그쵸? 그 녀석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네. 그치?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말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It is very hard oneself. It is very hard to know. 예. Yeah. 뭐 여기서 oneself 써야 될 상황인데요. It is very hard to know one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좀 이따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쵸?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런 거 한번 넣어봅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승빈이가 할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 넣는 건 됐습니까? 자 선생님 봤더니 1, 2, 3번 풀면서 내가 보이니 안 보이니 했던 건 뭐야? 그 의미상죠. 그렇죠. It이죠. It 가주어. 됐습니까? 얘는 가주어가 있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주어가 없는 문장이죠. 가주어를 쓸 필요도 없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하고 가자. 그렇죠. 우리가란 말 넣어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는 어려워요 하고 싶어? It is very hard for us to know ourselves. 여기 us 넣었는데. Our. 그러면 to know ourselves 하면 되겠죠. It is very hard for us to know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야? 아는 게 어려운 거야? 아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of us를 쓴다. of us가 아니고. 됐습니까? 자,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풀었던 문제 중에서 to do 대신에 doing 쓸 수 있는 건? 다. 다. 아닐 건데. 그렇죠. 좋은 대답이었어. 근데 뭐만 빼고 가주어, 진주어만 빼고.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에서는 doing 쓰는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아직 to 부정사만 네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곤 하진 않아요. 됐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7의 제목이 1회 그치? 그러니까 좀 뭐 할 말이 좀 많다. 그치?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상자를 몇 개 그리겠어?
아, 왜? 아, 너무 잘 알아갖고 지겨워? 너무 몰라서 싫어요? Enjoy, want, like, try. 이놈들 봐라. 제일 먼저 뭐 쓸까? Want부터? Like부터 할까요? 네, like 쓰고. Enjoy. 그러면 여기는 enjoy부터 할래? 에이, enjoy 좀 이따 하자, 야. Want. Want 하고, 그 다음에 enjoy. Enjoy 하고. Try. Try. 아이고, 열심히도 공부하셨네. Finish. 어? 아, 여기 finish? 아니야? 아니야? 응. Begin. 이거부터 하자. 비슷하고 애들 뭐 이런 거. Start. To begin. Continue. 오우, 그렇죠. 여기 전부 다 continue 전문가 됐네. 됐습니까? Continue까지. Continue 뜻이 뭔데? 계속하다. 그럼 얘랑 이어가 볼까?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란 K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keep은 그럼 어디가 있어? 그렇죠. 여기가 있죠. Keep. 됐습니까? Keep doing.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가 뭘 알겠냐? 됐습니까? 그러면 쭉 여기다 쭉 더 달아볼까 그러면? Finish. Finish doing. 어, 좋아요. 또. 저, 아, 만나 볼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됐습니까? 일단 벌써 그거부터 하려고? 알았어, 그래. Avoid meeting him.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고 있네요. 어, 뭐 하는 미닝임? 그 꺼려하다? 어, 마인드 미닝임. 아, 마인드 말고요. 마인드 미닝임이 꺼려하다 맞는데? 디나이. 아, 그래. 디나이 미닝임. 어. 근데 찰칵찰칵해서 보여주니까? 어드 미트. 어드 마이언 존경하는 거고요. 어드 미트 미닝임. 인정하다, 부인하다, 인정하다. 또 뭐 할까? 아빠 양말 되게 안 팔리네. Practice meeting him. 됐습니까? 뭐 요 정도 하시면 잘했어요. Give up meeting him. 됐습니까? Give up 했으니까 finish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ant. 뭐 할까? Decide. 오, 어려운 것부터 나오네요. 똘똘이들. Decide to do. Decide to do. Want랑 비슷한 거. Would like. Would like to do. 오, 이거 약간 고급진데. Hope. Would lik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Wish to do. 연달아 나온다 그래. 그렇지. 연상법. Wish to do.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막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열심히 뭘 짜겠어? Plan to do 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Practice doing인데 아빠 practice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ry는 뭐 식구가 단촐하죠. 뭐 remember랑 forget이랑 됐습니까? remember forget. 자, remember 뒤에 to do가 앞에 미래에 할 거를 기억하는 거야. doing이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는 거. 앞으로 할 일을 하는 거. 앞으로 예, 얘들 뒤에 remember to do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forget to do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깜빡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기예보 봤더니 비 온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니들 학교 가기 전에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야,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야. 자꾸 우산 놔두고 오는 애한테 뭐라 그러겠어?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우산 가지고 갔던 것 좀 그만 좀 까먹어라. 됐습니까? 지나간 걸 기억하는 건 doing. 있거나 기억하는 건. 앞으로 해야 할 걸 있거나 기억하는 건 to do. 이것도 전부 다, 이 to do 애들 전부 다 미래에 할 일 된다 했잖아. 그렇죠? 뭐뭐 할 것을 계획하면 미래에 할 거야. to do는 미래에 한다. hope to do. to do 미래에 한다. want to do 미래에 한다. plan to do. to do 미래에 한다. decide to do. 뭐 하다야, decide. 결정하다. 그러니까 뭐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미래에 할 거 아니야. 투두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What to eat. 어, 뭘 먹어야 될지. What to eat. Where to go. 그 다음에 뭐는 없다. Why to do. Why to do는 없다. 그럼 Why to do가 없으니까 왜 내가 거기 가야만 할지.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목적. 간접 의문문.
자, 단어가 막 섞여 있어. 역시나 막생답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고? Why should I go there? 물음표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 정리했으니까 가볼까요? 그래서 I need to talk to you. 됐습니까? 토크를 히하라 했었네. I need to talk to you. 그러면 이거 need to do네. 네. 그치. 그러니까 좀 이따 뭔 얘기 할 것 같잖아. 네. 그치. 아무 얘기도 생각 안 나. need to do 하면 뭐 연달아서 따라 나오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need는 누구처럼? need. 그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need는 want처럼 to do만 좋아. 너 너무 앞서갔어. 네. 그렇죠. 내가 딱 물어보는 순간 딱 장전을 해놨구나. 아, 좋았어. I need to talk to you. 나는 너와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지민아. 난 너랑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넣어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wished to go home. 그들은 뭐 했다? 집에 가는 걸 희망한다. 응, 소망했다. 집에 가기, 그렇죠. 가고 싶어 했다. 집에 가는 것을 희망했다. 바랬다. 소망했다. 그 다음에 I to live in the countryside. 그래서, 그렇죠. 나는 계획한다. 시골에서 사는 것을. 그러니까 plan to do, wish to do, need to do 나오고 있네요. She hopes to visit the 이게 place야? 그럼 얘는 뭐라고 읽지? 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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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리스 무슨 뜻이야? 궁전. 기억나요? 경복궁 같은 거. 경복궁. 마스크 썼으니까 이해 좀 해줘.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그녀는 그 궁전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what do you need, what did they wish, what do you plan, what does she hope 됐습니까?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있단 말은 얘들이 목적어란 얘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I need to talk to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 have to talk to you, I must should talk to you 됐습니까? 근데 not을 집어넣으면 I don't need to talk to you가 되겠죠. 지금 이 형태는 그렇죠? 그럼 I don't need to talk to you는 무슨 뜻이다? 나는 그... 나는...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죠. 됐습니까? I don't have to talk to you. I don't need to talk to you. I need not. Need not? I need not. I need not talk to you. Need not이라는 불필요에 뭐가 있다 그랬어?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I need not talk to you. I don't need to talk to you. I don't have to talk to you. I need not talk to you. 불필요 3종 세트.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Need not do. I don't need to talk to you. I don't have to talk to you. I need not talk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ed to do, wish to do, plan to do, hope to do를 보여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문사랑 섞으랍니다. 그럼 일단 쭉 완성시켜 볼까요? 완성시키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hat to eat for dinner. So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됐습니까? 그는 나한테 말했죠. 됐습니까? 저녁 식사로서 뭘 먹어야 할지. 그 다음에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렇죠. How to get, how to go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How to get to. 예? Got? How to got to?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큰일 날 짓입니다.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제 일치를 해야지. 큰일 납니다. 왜 to be 하겠어? 왜 to be를 왜 하겠어? to be를. 됐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어디 가야 할지. Where to go.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get. 그 다음에 우리는 결정 못 내렸다.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or tomorrow. 됐습니까? When to leave. 여기에 when도 있고 where도 있고 how도 있고 what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Which to choose. Choose. Choose, choose, chosen. 기억 안 나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Choose, choose, chosen.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그렇죠. Whom to love도 문제는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위치까지 넣었으니까 다 했네. 뭐는 있을 수가 없어. Why not?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 가 to 부정사 붙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준비됐죠?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준비됐죠? 그럼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는 지인아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He told me. 와 should me 라며. 아 should we? 'Eat for dinner.' 큰일 나죠. 잘했는데 박살 났죠. 'What should we eat?'은 직접 묻는 거잖아요. 'What we should eat?'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나에게 말해줬다. He told me what we should eat for dinner. 또는 뭐 what I should eat이나 뭐 we나 I. 뭐 저는 I를 생각했습니다. What I should eat. 그가 뭐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저녁을 차려놓고 왔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줬는 그런 상황이라면 he told me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일 때는 주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해. 근데 절일 때는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승빈이 완전 고민하고 있네. 됐습니까? 알았어. 지민이 먼저 시킬게.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How to get to the station. How to ge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지. We should get to the station.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역으로 갈 수 있는지. How we should.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자한테 물어봤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 건 누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how we should get to the station으로 바꿀 수가 있다. We asked the man how we should get to the station. 우리가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간접 의문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뭐로 바꿔보고 있다?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은 순빈아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왜요? 오케이. 나는 모르겠다. Where? 한 3년 걸리나요? Where I should
조동사 나왔는데 조동사 뒤에 뭐 쓰면 돼? 그 동사야. 그럼 뭔데 공사가? Don't go. 아, don't go. 그렇죠. Where I should don't go. 아. 너 발코 그. 어, 3분 하고 있어. I don't know where I should don't go. 어? Don't 빼? 왜 don't를 왜 넣고 싶어? 그 앞에 거 헷갈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 I don't know랑 그거 헷갈려가지고. 그뭐 헷갈려. 뭐 수학 문제 풀어? 아니요. 오케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I should go, where to go. 됐습니까? Don't 왜 이렇게 넣고 싶을까? 오케이. 그러면 내 친구이면 4번도 해보자. 네.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우리는 내일 출발할지 오늘 출발할지 결정 못 내렸다. When to leave는 뭐로 바꿀 수 있어? When we should leave.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we should leave 하면 되겠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익혀. 네. 됐습니까? 나중에 간접 의문 본격적으로 할 때 어쩌려고. 됐습니까? When we should leave. 됐습니까? 자, 그럼 3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줘라. 뭐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아이가 원트한다. 어디에서 뭐 하는? 그렇죠. 스케이트 타는 거. 그건 강은 아니고요. 호수에서. 아, 호수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한다니까. I want to skate on the lake. 하면 되겠죠. I want to skate on the lake. 그 다음에 뭐 불다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아, 미안. 아, 불법, 불법 다운로드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줘 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How to download.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그 다음에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가 무슨 뜻이야? 나는 뭐 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Expect 하지 않았다. 기대하다 얘기 기대하다. Expect to do. 그게 그건데. 아 그렇죠. 같은 말이야. 어. 기대하다 예상하다 같은 뜻이야. 난 예상하지 못했어. 기대하지 않았어. To see you here. 너를 여기서 볼 거라고는. 됐습니까? Okay. Expect to do입니다. 그러면 3번에 2번은 승빈이가 그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lease. 네. Please. Please부터 해줘야지.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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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me. How I should download a file. 내가 어떻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How I should downlo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e decided. 우리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결정했죠. Where we should meet.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여기에서 주절의 주어가 뭐예요? 주절의 주어가 위죠. 예죠. 종속절의 주어가 위죠. 같으니까. 됐습니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된다? We decided where to meet. 어디서 만날지. 그래서 where to meet이 where we should meet 된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나한테 뭐 해달라? When to press the button. 언제 그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지. 누가 언제 버튼 눌러야 되는지. 그래서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내가 언제 눌러야 할지. 됐습니까? Do you know? 넌 뭐하니? What we should do next. 우리가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됐습니까? 너는 아니, do you know? 뭘 해야만 하는지, what to do next?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좀 있다가 when I should press, what we should do, where we should meet, 간접 의문문이라면서 조만간 또 만날 거예요. 그다음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사용법. 자, 그래서 그 녀석이죠. 많이 다뤘던 거. 됐습니까? 그러면 1번 give me paper to write on. 지겹도록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any to drink water. Any water to drink죠. 됐습니까?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됐습니까? 응? Any water to drink죠. Any water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any. 왜 some이 아니에요? 그 다시 있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보여? No.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ey to drink. They have no water to drink. 마실 물이 없다. 됐습니까? 물 마시다. Drink water. 새 치마를 입다. Wear a new skirt. 종이 위에 쓰다. Paper. 그래서 얘는 살아있네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절로 이제 대체해 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 Give me some paper. 하고 나서 뭐가 올 거고요. 이제 주어 누가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 I can write야. I can write on이야. Write on이란 말은 some paper가 달고 들어와, 그냥 들어와. 여기에 달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냥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겠어? 위치 또는 되시겠죠. Give me some paper which I can write on. 내가 쓸 수 있는 종이 좀 달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2번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She will buy a new skirt. 뭐 쓸 거고요.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절로 바꾸니까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가 필요하죠. 그녀가 입을 거시단데 얘 때문에 그녀가 입을 새치마죠. 그쵸? 그러면 얘가 걍 들어와, 달고 들어와. 걍 들어오면 여기는 뭐? 위치겠죠. 됐습니까? She will buy a new skirt which she will wear. 그녀가 입을 새 치마를 살 것이다.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any water. 그 다음엔 잠깐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마실 수 있다. They can drink겠죠. 그렇죠? 그러면 water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면 여기는 뭐? 위치겠죠. They don't have any water which they can drink. 됐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사절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래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누가 he가 found 했죠? 네. 뭘 found 했어? 파트너는 파트너인데 뭐 할 파트너? 춤추기 위한 파트너를 찾았다. 그럼 춤추기 위한 파트너를 찾았다. 춤추다 dance. 춤추기 위한 to dance.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지? 그렇죠. dance a partner야. dance with a partner야. play with a partner지 dance with a partner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에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찾을 수가 없었죠. 뭐를? 어떤 거. 어떤 것은 어떤 것이 돼. 뭐하러 어떤 걸 앉을. 그렇죠. 나 앉을 걸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 I couldn't find anything on. 또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가지고 문제 무지하게 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주요 문법이 형용사적 문법이니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쓸 펜이 필요하다. I need a pen to write with. 계속해서 살아있네. 그 다음에 우리 looking for.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죠. 뭘 찾고 있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an apartment to live in. 그렇죠. To live in. Live on apartment가 아니고 live in an apartment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뭔 소리 하고 싶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해볼까요? 누가 다? I가 have 한다. 무엇을? Many toys를. Many toys는 toys인데 뭐 할 수 있는? To play with이죠. 살아있네. 그거 하시고요. I have many toys to play with.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She가 had 했다. 그러니까 She had what? Nothing은 nothing인데 뭐할 nothing? To say. She had nothing to say의 뜻은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됐습니까? She had nothing to say. 그러면 여기는 뭐가 보여요? Any. 그렇죠. 그러면 얘가 anything 되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Don't. 그렇죠. Don't have은 될 리가 없죠.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누가 다? This is the This is the safe river다. 뭐 할? To swim in. 그렇죠. 살아있네야. This is the safe river. 자, 그래서 이 리버 같은 녀석은 세이프가 꾸며주고 싶으면 앞으로 가면 돼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어떤 강? 안전한 강. 됐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 This is the. 더는 못 붙이는구나. This is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는 거 알죠? To say. 그러니까 이거는 말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할 때 그래서 safe, important 똑같이 형용사인데 위치가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어색한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쳤어라.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뜻이 다 있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People need someone to talk with. 그렇죠. talk with. 왜냐면 talk with someone 이니까. 그 다음에 마실 거 좀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차가운 마실 거 좀 드릴까로 살짝 바꿔보는 건 뭐 다 알죠.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나는 책 살 돈이 없다. No money to buy books.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no money to buy books는 to buy books 부분을 좀 바꿔서 같은 표현할 건데요. I have no money는 money인데 뭐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책 살 수 있다. 내가 책 살 수 있다. I can buy books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오면 될까? 오케이. 괜히 생각하겠다. 여러분들한테 어렵겠다. 이건 with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with the money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또 지우고 의도라고 쓰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이 됐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감정의 원인도 어찌 어떤 이라 했었습니다. 어찌 행복한 만나서 행복한 됐습니까? 게임하느라 숙제를 못해가지고 늦게 자서 피곤한 됐습니까? 왜? 라는 질문이 대답이죠. 게임 안 했어요. 됐습니까? 억울하게 혼나서
그렇죠. 왜 억울하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됐습니까? 오케이. 항상 기분이 좋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짜증이 납니다. 오케이.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업에 많이 영향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력이 강한 건지 멘탈이 강한 건지 관여를 안 받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타미 허리덥. 타미가 뭐 했다? 빡빡다. 오케이. 허리덥인데. 허리덥. 타미 허리덥. 허둘렀다. 그럼 뒤에 붙을 말은? The train. 됐습니까? 그러면 to catch the train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 기차를 찾기, 잡아타기 위하여니까 얘만 좀 이따 뭐 할 수 있겠네. 얘는, 얘만은 아니겠지. 얘는 뭐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 angry. 그녀는 뭐 했다? 화가 났다. 그럼 뒤에 붙을 만한 말은? To find out the truth. 엄마죠, 그쵸? 그렇습니까? To find out.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인가! 나가 죽어! 막 이런 소리. She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뭐 그런 일 한 번씩 다 있잖아, 집에서. 그쵸? 됐습니까? 갑자기 아프네. 오케이. 그러면 he used the knife. 그가 뭐 했다? 그는 칼을 사용했다. 그러면 뒤에 붙을 말한 말은 to cut the rope. 해석하면 밧줄을 자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우리는 뭐 했다? 신났다. 그럼 뒤에 붙일 말한 말은 to win the medal. 그래서 메달을 따게 되어서 medal.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체크 표시했어. 네. 그쵸? 그럼 몇 번도 체크 표시할 수 있지? 없죠? 그쵸? 지금 뭐에다 체크 표시한 겁니까? in. 그쵸?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거. 그쵸? 있는데? 그쵸? he used a knife. 그는 뭐 했다? 칼을 사용했다. 그쵸? in order to cut the rope. 밧줄을 자르기 위하여. 지미 저거 봐라. 저거 피곤한 척하고 힘든 척하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네. 됐습니까? So as to. 딸애들 너 방심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됐습니까? 하기 위하여죠. 하기 위하여죠. 오케이. 그래서 서둘렀던 의도 to catch the train 하려고. 칼을 사용했던 이유 to cut the rope. 그렇죠.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은 저 어찌 화난 진실을 발견해서 알게 되어서 화난 어찌 신난 메달을 따서 신난 전부 어찌였던 어찌였던이고 감정이 형용사 중에서도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why did he hurry up? why was she angry? why did he use the knife? why were you excited? 됐습니까?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대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감정의 원인인지. 그러면 he was shocked. 그는 뭐 했다? 충격받았다. to see the accident. 뭐 해서? 그렇죠. 사고를 보게 되어서. 그래서 얘는 뭐다?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shocked. 충격받은. 그래서 어찌 충격받은? to see the accident 해서 충격받은. I jog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뭐 한다? 조깅한다. 왜?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조깅하는 의도가 살 빼기 위하여. In order to lose weight, so as to lose weight. 됐습니까? 자, 이거는 in order to, so as to는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어떤 to 부정사 본문 긴데다가 in, 그러니까 원래 in order to가 없는데 거기다 in order to를 써놓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섯 개 중에서 골라라. 아닌 걸 다섯 개 중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그럼 뭐 걱정됩니까?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배우고 나면? She went to Africa. 그녀가 아프리카로 갔다. 왜? To help sick kids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갔던 의도죠. 됐습니까?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또 in order to, in order to 나왔고요. I'm pleased. 나 어떻다? 기쁘다. To meet old friend. 옛 오랜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기쁜 원인이죠.
전부 다 why was it shocked지만 어떤 건 in order to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y heard the bad news. 그들이 뭐 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They were sad. 그들은 뭐 했다? 슬펐다. 들어서 슬펐다니까 They were sad to hear the bad news. 선생님 여기에 hold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to 뒤에 동사원형.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죠. I got a present. 난 뭐 했다? 선물 받았다. I was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했다. 난 매우 행복했다. I was very happy. Where to get a present? 선물 받아서.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in order to 쓸 수 있는 건 승빈아 몇 번? 호의를 베푸느라 바쁘네. 그래서 in order to 쓸 수 있는 건 몇 번? 1번, 그렇죠? In order to. 그래서 그들이 슬펐죠? 그렇죠? 슬펐는데 의도가 뭐야? 뭐 하기 위하여? 슬픈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in order to 쓸 수 있는 건 몇 번? 2번이요. 2번이죠? 그들이 나는 어땠다? 행복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막 행복하면 막 선물을 주죠? 없어요. 야이 똥개야! 왜 너 나중에 옥장판 한 100개 사겠다 너 어? 나 같은 사람이 호시탐탐 너 같은 애들 노린다니까. 아 쟤 정말 잘 속는다. 어?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십니까? 지금 학교에 이제 사기단들이 각 과목별로 모여서 회의를 슬슬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옥장판 팔아먹을까 이러면서. 됐습니까? 막 또 승빈이 또 집에 갈 때 옥장판 한 거 사들고 와갖고 엄마한테 맞지 마시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He went there. 그가 거기에 갔다. Where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중국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중국 거기에 갔던 의도죠. In order to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I was surprised. 난 뭐 했다? 놀랐다. Where? To see Jeannie at the cinema. 극장에서 지니를 봐서. 널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그래서 감정의 원인. She found her glasses. 그녀는 뭐 했다? 그녀의 안경을 찾았다.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잡지를 읽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찾았던 의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참 남았네? 됐습니까? 10분이면 다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됐습니까? 다음에 시험 못해요? 네. 다음 시간에 시험. 이제 그거 의도 확실히 알겠어. 진짜가? 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냥 승빈이 일찍 자고.